안녕하세요. 두칸 반입니다. 저는 지금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송전지의 수면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을 낚시를 즐기기 위해 다시 찾은 이곳 송전지,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또 튼실한 붕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칸 반의 별이 빛나는 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야, 풍경이 아주 멋있다. 어? 자, 요 좀 사이즈 된다. 그렇지. 아, 그렇지. 자, 아, 드디어 아침에 하나 나오는구나. 으차, 으. 드디어 하나 나오는구나. 야. 네, 올해 3월에 이어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찾은 송전지. 저는 지금 송전지 최상류권에 위치한 수상자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물 낚시를 오래간만에 즐기기 위해서 10대나 되는 낚싯대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자, 최근 송전지의 조항, 마리수부터 또 대물의 입질까지 또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송전지 올해 다행히 여름철, 휴가철 직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현재 담수율이 약 65%대, 65에서 70%대 왔다 갔다 하는 낚시하기 좋은 그런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권에 이렇게 멋진 육초밭을 봤을 때는 와, 금방이라도 찌가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오늘 정말 이 가을 튼실한 송전지의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대물 낚시 멋지게 즐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송전지에서 사용할 채비입니다. 낚싯대는 경질대고요. 원줄은 세미플로팅 3.05, 여기에 한봉돌 바닥 채비를 했습니다. 목줄은 모노필라멘트 2호로 긴 쪽은 15cm, 짧은 쪽은 12cm로 3cm 단차로 두 바늘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바늘은 붕어 바늘 6호, 바늘을 좀 작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사용하는 찌는 전천후 노지찌인데요. 부력이 약 4g대, 몸통의 소재는 나노, 전장 40cm 정도 되는 그런 찌에 전자탑 팔목을 장착해서 오늘 이렇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40대다, 40대. 저기 초 안에 넘겨치는 거야. 24대. 요 6초 앞에 바로 28대. 6초와 6초 사이 뻥 뚫린 어로 쪽에 하나. 34대는 6초대 앞에. 자, 10대를 다 폈네. 제가 지금 오른 이곳 송전지 최상류권의 이 포인트, 야, 보기만 해도 정말 그림 같습니다. 좌측으로 빽빽하게 6초대가 밀생해 있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듬성듬성 6초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송전지 최상류권에서 새물이 들어오는 물길이 제 앞쪽에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송전지의 붕어들이 지금 이 상류권 쪽으로 계속 올라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의 낚싯대 골고루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자, 짧은 데는 20대부터 긴 데는 46대까지 예, 다양한 낚싯대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어로가 보입니다. 고기들이 회유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는데요. 요소요소에 찌를 세웠고요. 또 6초대를 넘겨서 멀리도 이렇게 찌를 한번 세워서 욕심을 내봤습니다. 이곳의 수심은 낮은 쪽은 1m, 그리고 깊은 쪽은 1.2m 정도 비교적 고른 수심을 보입니다. 자, 좌측대가 가장 지금 수심이 낮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또 멀리 긴 대를 칠수록 수심은 조금 깊어지는 형태입니다. 바닥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바닥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두바늘 채비임에도 불구하고 밑걸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열심히 정숙 낚시를 한다면 분명히 멋진 송전지의 붕어를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송전지에서 사용할 떡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떡밥 소개에 앞서 먼저 오늘 제가 그 대편성할 때 총 10대의 낚싯대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10대를 다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 떡밥으로 집어낚시를 하면서 입질 빈도수가 가장 많은 데 위주로, 입질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접고요. 많은 데 위주로 떡밥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떡밥도 이렇게 두바늘 채비로 홍알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집어 겸 미끼용 떡밥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분과 글루텐 그리고 곡물류가 함유되어 있는 노지용 떡밥 200cc를 넣고요. 여기에 보리 300cc를 더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 200cc를 넣어서 충분히 숙성이 된 후에 이렇게 작게 두바늘에 달아서 집어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낚시하는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예, 바람도 적당히 불고요. 또 낮과 밤의 일교차 폭도 그닥 크지 않은 그런 날이어서 그런 날이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수온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수심도 적당하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네, 오늘 이 오후 시간 송전지에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송전지 낚시를 다니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 송전지 낚시는 다른 저수지와 달리 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좀 낚시 스타일이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봄철은 일반적인 대물 낚시, 예, 다대편성을 하면서 외바늘 채비로 딸기 글루텐이 이곳에서는 아주 잘 먹히는 그런 곳이고요. 하지만 배수기에 접어들면 다대보다는 서너 대 위주의 다섯 대 전후의 낚싯대로 집어 낚시를 하는 것이 훨씬 마리수 조과가 앞섭니다. 그 패턴이 그대로 가을 시즌까지 이어지는데요. 대여섯 대의 낚싯대로 떡밥으로 이봉 채비로 집어 낚시를 한다면 훨씬 좋은 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이곳 송전지입니다. 떡밥도 어분을 아주 약하게 쓴 곡물류의 떡밥으로 집어를 하면서 두바늘 채비로 집어를 하면서 하는 낚시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바늘을 6호 바늘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송전지의 대물붕어, 월척 이상의 대물붕어의 입질이 물론 잘 올려주는 붕어들도 있지만 사자급 붕어들의 입질이 아주 바닥에서 살짝 물고 살짝만 들어주는 입질, 미약한 입질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바늘보다는 6호, 7호의 바늘을 사용했을 때 그런 4자급을 걸어내는 일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이곳에서 4자를 많이 낚으신 조사님들을 채비를 살펴보면 의외로 바늘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6호 바늘을 2봉 채비를 해서 낚시를 하고요. 또 대여섯 대로 떡밥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점만 기억하신다면 언제든 송전지에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좋은 조과를 올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1번. 1번. 자, 알았어. 자. 우.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자, 첫 수가 밤. 야, 7시 조금 넘어서 나와주네. 자, 드디어 송전지 첫 수가 저녁 7시가 넘어서 나와줬네요. 자, 1번 때 제일 짧은 데인데요. 어로입니다. 좌측 본류에서 들어오는 조그만 어로가 있는데 그 길을 타고 들어오면서 입질을 해준 녀석입니다. 아우, 힘이 아주 좋네요. 자, 오늘 송전지 첫 수 기분 좋습니다. 3번 3번 잡아주세요. 자, 3번 놀러왔다. 끌었어. 저 그렇지 으차. 이야, 멋있는 찌올림인데. 그래. 야, 어떤, 오우, 씨알 좀 괜찮은데, 이거. 가만있어라. 가만있어. 하나, 둘, 셋. 자. 오. 야, 씨알 좋다. 3번 때죠? 네, 멀지감치 육초 앞에 서오는 찌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야, 중초급의 송전지 부어가 연이어서 입질을 해주네요. 아, 선박 끝내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알았다. 자, 오, 이거 씨알 좀 된다. 어, 그렇지. 자, 이거 뭐지? 오, 자, 이것도 나왔어. 양쪽. 자, 아이고, 이거 빠졌다. 그래. 야, 되게 동시에 찔들어와. 야, 6번하고 5번하고 동시에 찔들어와. 6번 때죠. 마지막 때인 6번 때 찌가 아주 크림같이 올라와서 전 부은 줄 알았어요. 힘을 엄청 쓰길래, 야, 이건 사짜다. 오늘 사고 쳤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사짜였어야 되는데. 자, 발갱이 한 수 추가하면서 계속 밤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엄청 땀 뺐네. 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10대로 시작해서 입질 빈도수가 높은 낚싯대만 위주로 낚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낚시를 해보니까 좌측 1번부터 6번대까지 6대의 낚싯대가 가장 입질 빈도수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7, 8, 90, 4대는 접어놓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밤낚시는 6대에 집중해서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참. 세상에, 다 올라와 있어. 지금 화장실 갔다 오는 찰나에 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와서 지금 챔질했는데, 야, 오늘 진짜 화장실 가기도 지금 바쁜 그런 날이네요. 야, 그래도 고맙다. 내가 돌아왔을 때 입질 해줘서. 와, 큰 사이즈는 아닌데, 어휴, 빠졌어. 자,
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어쩌면 그렇게 찌울림이 기가 막힌지요. 아주 다 올라와서 둥둥둥둥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송전지 조항 너무 좋습니다. 그래. 끌었어. 쪼. 그래. 끌었어. 쪼. 자, CR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야, 손맛은 좋네. 자, 이 최고 좋은 송전지 붕어 계속해서 입질을 해주네요. 오늘 활성도 최고입니다. 올라온다. 포인트도 물론 좋고요. 활성도가 좋아서 붕어들이 계속해서 한 시간에 한두 번, 두세 번씩은 따박따박 입질을 해주네요. 아우, 손맛도 좋고요. 오늘 모처럼 송전지 가을 낚시 손맛 정말 만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맞지. 좋아. 자, 동이 트면서 또 붕어가 나와줍니다. 지금 시각 새벽 6시입니다. 자, 멋진 찌울림과 함께 다시 붕어 입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송전지 붕어 좋습니다. 사이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자, 아, 드디어 아침에 하나 나오는구나. 으쌰. 야. 가만 있어. 마늘. 야. 이거부터 좀 해결하자. 자, 쓸만한 송전지 붕어가 드디어 나와줍니다. 동이 트고 나서 입질이 많아졌지만 씨알이 자라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햇살이 퍼지면서 드디어 준초급 붕어가 입질을 해줍니다. 아, 힘이 좋아서 옆에 때를 감고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나와준 송전지 붕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젯밤에 저 조항이 좀 어떠셨어요? 아, 밤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좀 있었고요. 네네. 큰 씨알은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두 번을 터뜨렸어요. 어, 그래요? 네. 오, 원줄은 몇 호를 쓰셨는데요? 그 원줄은 3호. 3호. 네. 바늘은 어떻게 쓰시죠? 바늘은 9호에서 12호 사이 정도. 아, 좀 크게 쓰시죠? 네네네. 자, 몇 수 정도 하셨나요, 그럼? 그 잡은 거는 저는 한 5수 정도 했고요. 네네. 이쪽은 한 8수 정도 했는데 방생을 해줬어요, 좀. 아, 8마리 잡으신 분은 네. 방생을 하셔서 네네. 확인이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우리 저기 조사님 산림방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에 한번 재도전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오려고 지금 추석 연휴 때 뭐 생각해서 한번 다시 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자리에 또 앉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부끌복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밤낚시 하셨어요? 네. 잠은 좀 주무셨어요? 한 2시간, 3시간 잤나? 아, 그래요? 예.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를 펼치셨는데 밤에 조항이 좀 어떠셨어요, 어제? 아, 어제는 좀 별로였는데 제가 3주 전에 왔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런데요, 좀 밤에. 그 밤에 입질은 좀 있었는데 네네. 시원하게 안 해가지고 네네. 마리수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아, 3주 전에는
몇 수 정도 하셨는지 조합이 한 열 열다섯 정도? 아 15수? 예. 어제는 몇 수 정도 하셨습니까? 마리수로는 다섯 수를 했는데 네네. 뭐 나머지는 작아서 보냈고 네. 하나는 잉어인데 그것도 그냥 보내버렸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산림망엔 붕어 네 예. 마리가 들어있네요. 예. 그렇게 보니까 뭐 월척급 붕어도 한 수 있고 네. 예. 아주 채색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철수하셔야죠? 예, 이제 가야죠. 예. 아유. 그 조금 조가가 아쉬워도 또 뭐 다음 기회에도 예, 오실 거죠? 예, 예. 와야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맛을 충분히 봤어. 이치. 이번 시간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송전지에서 마리수 붕어를 낚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전지 대물낚시뿐만 아니라 집어낚시를 한다면 뺨치급 붕어부터 월척 그리고 그 이상 사이즈까지 마리수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을 시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출조하셔서 멋진 찌올림 그리고 가을 붕어의 당찬 손맛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집에 가자.